안녕하세요, 다혜리예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네요. 진짜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쵸? 또 자외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이게 하얀 게 밀리는 현상? 들뜨는 현상이 좀 있어서 평상시에 좀 선크림을 잘안 바르고 그냥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했는데 선크림의 진짜 중요성을 좀 요즘 깨닫고 어떤 제품을 좀 사용해보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번에 괜찮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밀림이나 백탁 현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제품을 요 선세럼이랑 쿠션을 같이 바르면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진짜 제가 선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밀림 백탁 때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되게 좋고 이제 촉촉하게 베이스가 잡히는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이제 운동을 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바르기에는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고 또 트러블도 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선크림만, 선세럼만 이렇게 바르고 나가고 싶은데 그런 저한테 요즘 딱 찰떡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앰플 세럼. 요 제품을 먼저 발라줄 겁니다. 얼굴에. 그리고 오늘 왜 밋밋한 생얼인가 싶으셨죠? 오늘은 이제 베이스 하는 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이 앰플 같은 경우에도 끈적임이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 촉촉하게 잘 발라지네요. 되게 촉촉해요. 이 제품 발라줬고요. 데일리문 UV 디펜스 앰플 세럼입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선크림은 진짜 그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얗게 뜨는 것도 없고 진짜 딱 수분크림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에 딱 그냥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라고 할 때는 특히나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바르고 나가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되게 수분크림 같다 하지만 이게 자외선이 4플러스가 있어서 충분히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메이크업 베이스나 좀 화장이 두꺼우면은 진짜 특히나 여름에는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발림이 진짜 그딱그 선크림 특유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바르는 것도 되게 얇게 촉촉하게 펴지는 느낌? 이제 운동할 때는 딱요 정도만 그냥 바르고 이제 나가는 편이고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을 할 거다 하면은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쿠션도 같이 잘 보면은 되게 톤이 화사하게 딱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톤 느낌이에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진짜 화장하고 땀 흘리면은 되게 그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 너무 촉촉해서 일단은 화장이 두꺼운 느낌이 안 들고
제가 요즘 이거를 안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약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내돈내산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싶을 정도? 왜냐면 진짜 저는 사실 선크림을 진짜 귀찮아서 안 발라요. 그리고 그 백탁이 진짜 저는 선크림 바르고 항상 화장을 하면은 늘 이게 밀리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샵에서 선생님들이 발라주는 거 아니면은 평상시에 셀프 메이크업 할 때는 거의 그냥 쿠션만 바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목까지 잘 발라주면 저의 여름철 피부 화장이 끝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나가실 때 진짜 선 제품 꼭 바르셔야 하고 저는 너무 만족감이 진짜 100%여가지고 앞으로도 좀잘 이용을 하면서 이 제품들과 함께 자외선으로부터 저의 피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요즘 너무 더워요. 진짜 자외선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소중한 피부를 지키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